왕이 국토를 미지의 끝까지 확장하도록 이끄는 것은 무엇인가? 왜 그 백성들은 상하의 왕좌에 앉은 통치자를 위해 생활은 물론 목숨까지 바치는가? 우리 조상의 전설과 위대한 업적이 우리의 원동력이다. 과거 인도네시아 제도를 모두 지배한 강국인 스리위자야 제국을 아시아에서 못 들어본 자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언젠가 그 전설을 넘어서기를 꿈꾼다. 우리 문화에서는 작은 쥐사슴인 칸치를 숭배한다. 외지인들은 이런 유순한 생물을 숭배하는 것을 비웃지만 그건 그들이 칸칠의 성품에 대해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칸칠의 모습은 볼품없어도 어떤 장애물이든 극복할 수 있으며 순전히 기지만으로 더 큰 적을 쓰러뜨린다. 칸칠의 용기에 대적할 동물은 없다. 우리 역시 칸칠과 같다. 우리를 얕보고 비웃는 적에게 우리는 진정한 혼을 보여줄 것이다. 그런 이유로 우리 제국을 세운 아리아 위라라자를 우리 민족이 좋아하는 것이다. 몽골 침략 시기에 그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해 제국을 세웠다. 나는 어렸을 때 아리아 위라라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는 칸칠의 기지로 자바의 군주들과 강력한 몽골군을 모두 물리쳤다. 아리아 혼자서 모든 걸 이룬 건 아니다. 나는 늘 신들이 그와 후손을 아낀다고 믿었다. 그래서 마자파이스의 왕들을 지키는 정예 경비 대장인 나 가자 마다는 마지막까지 왕가를 받들기로 맹세하였다. 내가 오랫동안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났다. 왕조를 무너뜨릴 만한 분쟁이 생긴 것이다. 이 와중에도 반역한 전사들은 카란빛 단검을 꺼내고 있다. 라크리안 쿠티라는 귀족이 왕을 배신하고 왕궁을 포위하고 있다. 다행히 그의 배반은 제국 전체를 물들이지는 않았다. 총리 대신인 아리아타다는 충성심을 버리지 않았고 우리는 힘을 합쳐 왕을 해방하고 반란을 진압하기로 했다. 아직 우리의 왕을 구할 시간이 남아있기를 빈다. 우리는 반란을 진압하고 주동자들을 처형했다.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큰 축제를 열었다. 시인들은 왕이 위험 앞에서 보여준 용기와 충포함을 노래했다. 그런데도 나는 왕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왕은 자신이 마치 대단한 존재이자 불멸자인 양 행동하며 신하들의 부인과 딸을 탐낸다. 결국 충성스러운 신하들조차 등을 돌리게 되었다. 왕의 의붓누이인 트리부바나는 나에게 왕이 자신을 음흉하게 쳐다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왕이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왕에게 불행한 일이 닥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결국 왕은 오늘 오후 알 수 없는 질환으로 사망했다. 트리부바나는 섭정 여왕이 되었다. 그녀는 여왕이 되자마자 총리 대신을 해임하고 그 자리에 나를 앉혔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모두의 앞에서 맹세했다. 나는 마자파이스의 영광을 위해 인도네시아 제도 전체를 정복하기 전까지 어떤 기쁨도 누리지 않겠노라고. 내 절친들조차도 의문을 표했지만
나는 스스로 증명했다. 강력한 군대와 위풍당당한 함대로 주변의 섬을 하나씩 정복했다. 신들의 섬 발리부터 스리비자야 제국의 오래된 폐허까지 모두 내 맹세대로 마자파이 제국의 영토가 되었다. 내가 늙어갈수록 시간은 나의 적이 되었다. 여왕은 아들인 하얀 우르크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 하지만 내 야망은 흔들림이 없었다. 내 맹세를 이행해야만 나의 과업은 끝날 것이다. 마자파이 해군은 작지만 풍요로운 열대섬 제도가 있는 동쪽으로 갈 것이다. 이 제도에는 수많은 섬이 있지만 곧 내 권위를 알게 될 것이다. 마자파이스의 정당한 왕이라는 내 권위를.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넓은 국토를 가진 제국은 없었다. 마자파이 제국은 실로 축복받은 국가이며 명성도 널리 퍼졌다. 심지어 중국과 인도가 우리의 수도에 사절을 보내 선물을 줄 정도다. 이제 남은 것은 자바의 섬을 지배하는 왕국 하나뿐이다. 순다 왕국은 늘 눈에 가시였다. 이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왕은 순다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난 반드시 순다를 정벌할 생각이다. 내 맹세는 이루어져야 한다. 왕궁 정원에 무희들을 바라보던 중에 순다를 몰락시킬 확실한 방법이 떠올랐다. 나의 왕과 순다의 공주 중 한 명이 결혼하도록 주선한다면 순다 왕국은 경계를 누그러뜨릴 것이다. 그때 내가 왕국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해서 강제로 나의 왕을 받들게 하면 된다. 실로 간칠의 기지가 아니다. 왕은 내게 수도에 있는 부밭 광장으로 가서 공주를 맞이하고 공주와 가족들을 왕궁까지 호위하라고 명했다. 내 계획이 성공하려면 왕조차도 계획을 몰라야 한다. 순다는 저항하겠지만 모든 왕족이 우리 도시에서 내 병사들에 둘러싸여 있는 한 항복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되었다. 나의 군대가 순다의 왕족들을 포위했고 나는 무기를 버리라 명했다. 나는 왕족들이 순종하리라 확신했다. 놀랍게도 순다의 왕족들은 항복하는 대신에 무기를 뽑아들고 수적으로 밀리는 대로 나의 군대를 공격했다. 나는 싸움을 빠지려고 했으나 순다의 왕족은 몰살당했고 내 대를은 수포가 되었다. 내가 평생을 섬긴 나의 왕과 왕족들은 나의 행동을 혐오스럽게 생각했다. 왕이 나를 불러들였을 때 나는 그의 눈에서 실망과 혐오를 느낄 수 있었다. 왕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예비 신부가 목숨을 끊었으며 내가 제국의 평판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마자파이 제국 내에 많은 사람이 내가 죽기를 원했지만 왕은 나의 오랜 충성을 생각해 나를 죽이지 않았다. 대신 왕은 나에게 사임하고 시골의 작은 저택으로 가라고 했다. 이 수치심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나았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곳에 있다. 한때 야심에 찬 젊은이였던 나는 외로운 노인이 되어 외딴 곳에 갇혀있다. 나는 비로소 내가 간칠처럼 똑똑한 게 아니라 속는 짐승들처럼 욕심에 눈이 멀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첫 왕의 암살, 총리 대신의 해임, 내가 세웠던 여러 계획들, 나는 무엇도 내 야심을 가로막지 못하게 했고 그래서 대가를 치르고 있다.